스타일리스트 서시경입니다. 여러분 무신사 아시죠? 무신사에서 여성 패션만 소개하는 무신사 TV를 같이 런칭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협찬받고 게스트를 섭외하고 스타일링까지 전 과정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찍을 수 있을까? 저희 오늘 첫 회니까 현장을 섭외를 해놨어요. 아 진짜? 무슨 현장이에요? 무신사 셀럽 매거진 촬영 현장인데. 셀럽? 진짜 괜찮은 거죠? 사무실 뭐야? 이게 세련된 사무실이다. 여러분, 김진경 씨가 있는 무신사 촬영 현장을 급습했어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자신 있어요. 어, 정말 옛날에 보고 진짜 너무. 그치, 애기 때. 4살 됐어. 아! 벌써? 뭐 촬영 있으신 거예요? 저희 네. 우신사TV에서 함께하는 네. 협찬받아 쇼의 첫 번째 게스트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네. 첫 게스트라고 하니까 약간 어깨가 살짝 무거우면서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시던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격하게 환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일단 셀럽이 괜찮으니까 오늘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촬영 담당 액트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 서수경입니다. 네, 와! 그러면은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오늘 촬영 진행을 맡게 된 에디터 팀의 과장 김담이라고 합니다. 룩도, 메이크업도, 머리도, 헤어도 다 이렇게 다 스타일리시 하시네요. 네. 아니, 요즘 또 이제 약간 이런 부츠컷이 트렌드인데. 오, 예쁘다. 효과예요? 딱 맞췄지. 네.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신 우리 김담이 과장님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찍을 옷들이 뭐뭐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패딩이랑 입고 지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산뜻하게 네. 봄 아우터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럼 2020 SS 꼭 사야만 하는 봄 아우터 스타일링인가요? 그쵸. 오, 진짜 사고 시작해야지 봄에는. 절대 뭐 사라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짠! 정말 너는 예나 지금이나 예쁘구나. 왜 이렇게 예쁘셨어요? 나? 열심히 관리했죠. 돈. 돈이야. 오늘 화보 촬영을 위해서 준비된 네. 옷들이래요. 아까 또 에디터님과 네. 함께 또 잠깐 둘러보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썸머 레더가 많이 나왔어. 원래 이제 우리 가죽을 막 그쵸. 봄에, 여름에 잘 안 입고 가을부터 많이 입잖아, 네. 가을, 겨울에. 근데 올 봄에는 뉴트럴 톤으로 또 얼스 컬러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은 이런 톤들이 또 여전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 긴 바지, 드레스에 같이 레이어드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 아, 네네. 오히려 이렇게 입으면 더 좀 시크한 것 같아. 그치. 이게 이제 굉장히 네.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이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차를 먼저 입으러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 너무 역시 모델은 다르구나. 어머. 이번 SS는 또 에코 레더, 썸머 레더가 너무너무 유행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길이가 너무 빡시하고 긴 거 말고 크롭살이 많이 나왔어요. 너 잠깐 벗어봐. 커렌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 브랜드는 패턴이 주로 없고 남자 옷 같은 여자 옷이 되게 맞아. 되게 젠더리스적인 것도 맞아요. 많고 지금 현재의 감성을 담은 브랜드예요. 현재, 지금, 당장. 이 슬립을 또 입힐 때 끈 길이 조절을 약간 잘해야 좀 더 간지가 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올리지도 말고 이 길이가 좀 살짝 내려와서 가슴을 슬리슬쩍 넘는 정도 위치. 그리고 이 길이도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올 SS부터는 발등을 더 봐야 돼. 길어야 돼. 이건 건드릴 게 없다, 진짜. 이번에 보여줄 우리 SS 꼭 사야 하는 우리 똑같이 브랜드 맞죠? 네. 유라고 제품입니다. 이 유라고라는 브랜드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지웨어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브랜드라서 편하지만 유니크한 디테일의 어떤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 유라고로 가세요. 제가 또 픽한 두 가지 디자인은 이 봄스러운 트렌치코트 색깔도
색깔이 들어가. 컬러가 너무 아주 화사하지. 그리고 또 나왔네. 그렇죠. 끊이지 않고 나올 거예요. 베이지 컬러의 썸머 레더 자켓인데 셔츠 같은 디테일을 갖고 있어. 셔츠 걸치듯이 걸치는 스타일링으로 입어도 되고 자켓처럼 입어도 돼요. 유니크함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이런 좀 편안하고 캐주얼한 크롭 자켓을 레이어링을 했어요. 이렇게 레이어링할 때는 안에가 또 보여야 되니까 단추를 그냥 한 두 개 정도만. 약간 짧게 이렇게 초커인지 아닌 듯 짧게 하나만 그냥 슬슬쩍 해줄게요. 이것도 역시 진주가 달려있어서 살짝 주무르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인데. 주무르다가 말았지 이것도. 그리고 또 이번 SS 트렌드가 여전히 역시 봄에는 꽃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H라인의 이런 플로럴 프린트 스커트를 매칭을 했어. 사실 이런 아우터를 마무리를 해주면 되게 트렌디한 스타일이 돼요. 너무 예쁘지 그거? 이렇게. 너무 예쁘지? 오이아우어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자기 주도적인 여성이 뮤즈야. 이거 봐봐. 이게 레더. 내가 썸머 레더가 유행이라고 말했죠. 보통 입는 이런 코튼 소재의 뭐 자켓, 이너 사이에 레이어드로 싹 넣어주면은 되게 옷들이 앞뒤가 다 세련돼 보이거든요. 이게 가죽의 특징이야. 이번 SS에 또 가장 주목할 만한 디테일이 이 퍼프 소매예요. 약간 오버사이즈인데 이렇게 둥글게 좀 약간 유행하는 딱 그 볼륨 소매를 잡아놨어. 이 바디 실루엣은 되게 잡혀서 딱 날씬해 보여요. 뒤에도 이렇게 다트를 다 잡아놔서 허리 라인도 찰록해 보이고 진짜 이거 그냥 다 들어가서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칙칙해. 그치? 이렇게 중간에 레이어드한 셔츠는 스리슬쩍 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보 찍을 때나 연예인들 공항 패션, 시사회 패션 보면은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게 이런 디테일 때문이야. 역시 이 오이아워가 약간 주도적인 여성.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제 봄 아우터 재킷인데 라티젠이라는 브랜드고 소녀와 여성의 감성을 오가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럼 나네! 그러네. 어디서 코를 먹으면 지금 웃었어? 비웃었어 지금? 나를? 컬러가 워낙 너무 예쁜 이런 뉴트럴 톤의 체크라서 이 안에 민트가 들어가도 예뻐. 한 톤으로 맞춰서 입거나 컬러 포인트를 넣어서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두 번 벨트를 두 번 감아 돌리는 게 코트 때부터 좀 유행이었잖아요. 한 번만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한 번만 매서 길게 연출해도 되고 다양하게 벨트를 연출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너를 보여드리면 이 로브를 원래 원피스로 입을까 하다가 좀 더 재미를 주려고 로브를 그냥 가디건처럼 걸쳤어. 베이지 팬츠를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좀 더 재밌는 레이어 룩을 만들어봤고 살짝 이것도 그렇죠. 이게 여기가 이렇게 혈인이 잡혀있잖아. 재킷을 살짝 걷어줘. 겉에 재킷을 너무 예뻐 진짜 이거. 이런 재킷이에요. 나 저거 사야 되겠다. 맨날 사. 오늘 300만 원 쓰셨어요? 진짜 내 말이.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났어요. 덕분에. 엄청 빨리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땠어요? 언니랑 하니까. 저도 되게 팁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제일 딱 활용하기 좋은 그런 좋은 인상적인 꿀팁. 그렇지. 맞아, 여러분 다 소매를 빼입으세요. 이렇게 아셨죠? 오늘 화보 컷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컷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보자면 이거요. 이거? 네. 저도 이 컷 좋아요. 소녀 같지? 너 소녀 같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옷은 뭐야?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옷이요? 저는 이 옷이요. 이 옷? 네. 이거? 그 입고 계시네요? 나 입었지. 그새 쏙 하고 입었지. 아니, 이거 진짜 예뻐요. 사야 되니까. 우리의 이건 사야 되는 바로 요 자켓. 요 자켓입니다. 이건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우신사 화보 촬영장에서 모델 김진경 씨와 함께 2020 자켓, 코트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뭐 우신사에서 협찬받고 싶은 브랜드 아니면 대신 입어줬으면 좋겠는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협찬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예요.